왜 안 믿는 거야? 에이, 뭐야?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말이 안 통하네. 이제. 집어치워라, 아유, 집어치워라.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직장인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11살이 많아요. 남친은 제가 대학 졸업 전 두 달간 인턴을 했던 작은 회사의 편집장이셨는데요. 몇 년 후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조언을 구하다가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남친과의 연애는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나 오빠 바빠요? 지금 조금 한가해요. 무슨 일이죠? 뽕뽕공주님. 제가 광고를 많이 꼈나 봐요. 아, 나 이거 우리 편집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너무 걱정돼서. 보내줘요. 아유, 다 정하네. 보냈어요? 망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제목은 좀 직관적으로 바꾸고 부제를 재밌게 써보면 어때요? 너네 쪽 기사 좀 찾아보니까 뭔가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멋있다. 아, 전문가네. 너무 보기 좋은데? 같은 업계 선배라 일을 갓 시작한 저에겐 무엇이든 물어보살 급으로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뭐야? 아, 선물들. 이야. 두 개 다? 노트북도 있고? 두 개를 다? 다음 사진 봐봐요. 두 개? 제가 어디 편집장이길래. 토니가 일정한 걸로 봐서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 맞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북은 선물 받은 거야. 아, 그러네. 아까 앞에 이제 선물 받은 북. 그 위에 올려놨어. 깨알 배치. 심지어 로맨틱한 선물까지. 와, 코치 마인드 줬어. 아, 이분 헤어지신 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빨리 헤어지라고 멘트 치고 그다음에. 선물 자체가 다르다. 대학 시절의 연애에서는 받아보지 못했던 비싸고 여심을 저격하는 선물들과 한 시간 거리도 매일 보러 달려와주는 자상함까지. 와. 이런 게 마음의 여유가 많은 남자와의 연애인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불만도 있었는데요. 페퍼 와사비까지 시켜서 와구와구 먹을래요. 오빠 잠들었어요? 피곤했나 보다. 잘 자요. 미안, 나 잠들었나 봐요. 완전 기절. 그래도 새벽 4시에 잠깐 깼을 때 카톡 보고 당장으로 보내주네. 우리도 이렇게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다. 오빠도 한번 봐요. 아직 보는 중? 오빠! 또 잠들었군. 피곤하다. 나 또 기절. 아이고. 10시에 잠이 들어서. 아, 끝났어요. 나 양치하고 왔어요. 우리 공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이불 잘 덮고 자요. 벌써 잘 거예요? 지금 9시인데. 기절. 아니, 요즘 자꾸 기절해버려서 인사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인사 못하고 잠드는 거 오빠가 미안해서요. 어머, 오빠? 오빠? 기절. 일어나봐요. 오늘 일찍 잠들었네. 아니, 정말. 이런 상황이 잘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 앉았다. 미안해요. 다시 깼다. 오늘은 안 자려고 집중했는데 핸드폰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잠깐 눈 감고 있다가 기절했나 봐요. 어떡해. 남친이 밤 10시만 되면 골아떨어질 정도로 저질 체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시에 잠든다는 게 이상해 의심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고 웃겨라. 배 잡네. 발잡아. 우와, 여기 되게 좋다. 아, 나 호텔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아, 여기 같구나. 아, 그러게.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좋네. 아, 저기 나 먼저 씻어도 돼요? 먼저 씻어요. 아, 나 너무 오래 걸렸지? 오빠 이제 몇 시야? 오빠, 자? 자요? 10시 전. 오빠, 진짜 잔다고? 어떡해. 저랑 처음 간 여행에서도 10시 전에 잠들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불만은요. 야, 이렇게 좋은 남자친구를. 오빠 아직 자요? 응? 오빠 집 아니에요? 근데 오빠 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해도 될까? 오빠가 저녁에 할게요. 어딘데요? 뭐예요? 오빠 결혼식 왔어요.
아, 왜 자꾸 먼저 얘기 안 해줘요. 아, 친구 누군데? 어릴 때부터 친구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바빠서. 신랑, 입장. 이따 저녁에 전화 걸게요. 네, 알았어요. 데리고 가지. 본인의 일상을 잘 공유 안 해준다는 거였어. 아하. 아, 근데 오빠. 내일부터 오빠 여행 가는데 오늘은 같이 있으면 좋았잖아요. 나도 결혼식 같이 갔으면 됐잖아요. 회사 사람 아니니까 같이 가도 됐는데. 아, 인증샷도 보냈어. 나 되게 점잖은 사람이구나. 미안 미안. 내가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 빨리 끊었어요. 내가 이따가 한가해지면 밤에 꼭 전화할게. 내가 이따 전화할 거니까 걱정 말고 할 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남친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어떻게 아직 남아있었을까? 난 참 운이 좋아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없더라고요. 큰 단점이 있구나. 잠이 안 와서 몇 시간 동안 SNS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SNS 추천 친구의 남친 아이디랑 똑같은 아이디인데 똑같다고? 뒷부분 숫자만 다른 계정이 떴어요. 두 계정이다. 아~ 두 계정. 계정인데 아~ 두 계정. 아, 계정이 두 개네. 요즘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없겠지. 20199. 응? 20199. 아이디는 똑같고. 그거네. 남친이 실수로 만든 계정인가 싶어서 생각 없이 눌러봤는데 응? 사진 개수도 여러 개고 팔로잉, 팔로워 수도 제가 아는 계정보다 많더라고요. 훨씬 활성화가 돼 있어요. 야, 저게 진짜 백이네. 그렇지, 저 찐 계정이었던 거지. 물론 다 비공개였습니다. 순간 쎄한 기분이 들었고요. 다른 계정이 또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쳤다. 아니야. 뭐야? 아니야. 에이, 뭐야? 뭐야? 결혼 퀘스트 완료. 에? 이제 뭐야? 유부의 세계로. 누가? 띵띵 신랑. 띵띵띵띵 신부. 네. 행복하게 잘 살게요. 누구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나 지금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그게 내 결혼식이었어? 아이, 설마. 맞네. 야, 여친 사연은 일로 튀겨. 엄청 바쁘거든. 알고 보니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한 날은 본인의 결혼식. 우와. 우와. 신행 4일차 샵 부부사진 첫 투척. 유럽 같은데? 아침부터 지갑 잃어버려서 허둥지둥. 오늘따라 유독 다리가 털이 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넘넘 즐거웠다. 다니는 내내 다리 주물러주고 챙겨준 오빠 아니 신랑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과 10년 만에 가는 거라며 좋아하던 여행은 본인의 신혼여행이었더라고요. 야, 얘 미쳤다. 밤을 꼴딱 새고 날이 밝았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남친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와. 우와. 그런데 남친한테서 태연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친척 어르신이 오셨네. 가시면 내가 이따 전화할게요. 뭐야, 잘 쉬고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드리는 거 아니야? 소 SNS 캡처해서 보냈어. 전화는 왜 하죠? 뭐야 이게? 뭐냐고? 이제 반말해. 갑자기 이제 반말해. 이제 반말해. 뭉쳐가라고 뭐야? 어쩔 수 없네. 어머! 사실대로 말할게. 아, 이 사기꾼. 엄마가 아프셔. 엄마가 아프셔. 그래서 그런 거야. 뭔 소리야. 뭐?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부모님은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하시는데 넌 너무 어리고. 나도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너한테 벌써 결혼하자고 그러겠어. 넌 어리고 이제 시작인데. 뭐야? 그래서 내가 잠깐 희생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희생한 거라고. 소리 좀 정성껏 해. 믿기 정성껏 싫으면 하고 있잖아, 소리를.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저거보다 어떻게 정성껏 해. 엄마가 아프신데 어떤 아들이 안 이러겠어. 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어머, 야, 뻔뻔하다. 그럼 나한테 말하든지 헤어졌어야지.
엄마 괜찮으실 때 시골리는 것만 보여드리고 곧 끝날 일이었어. 곧 끝날 일이었어. 아유, 야, 집어치워라. 아유, 집어치워라. 우리 관계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머.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야, 너무 무서운 애는. 풍당당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안 믿는 거야? 서류 떼서 보여줘? 서류 떼서 보여줘? 무슨 서류인데? 무슨 서류?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결혼이라서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와이프랑도 결혼 전에 이미 얘기 다 된 거야. 와이프를? 그래? 그럼 그 여자랑 만나게 해줘. 만나서 물어볼게. 어머님도 찾아뵙게 해줘. 그럼 믿을게. 와, 와 바로 나오네. 와. 너 스토커냐? 다 믿을게. 그러니까 만나게 해줘. 아,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 뭔 소리야? 누가 말이 안 통하는데? 레퍼토리야. 이 카톡을 끝으로 남친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인의 직장을 아는데도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제가 직장에 찾아가 남친을 붙잡고 얘기하고 싶다가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싶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아, 제 남친이 저 몰래 결혼할... 야, 그거 진짜 어이없다. 제 남친이 저 몰래 결혼한 이 상황 너무 황당한데 저는 어떻게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 몰랐다 이 정도면 진짜 이 남자의 측근을 아무도 못 만나게 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고 당하는 거지. 결정적인 무슨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남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인은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그치. 완전 너무 피해자. 그 사람은 심지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어. 지금 이분이 같은 업계의 대선배라서 더 고민이 된대. 왜냐하면 역으로 또 모함을 당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저는 그냥 굉장히 명확해요. 상대의 고통이 내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맞는 화살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화살인데 이건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계속 자책을 하고 복수를 한다면 그 화살은 내가 나한테 땡기는 거라서 좀 신중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지금까지 계속 내 속에서 싸우고 있어. 이 고민여도 똑같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막 여기 응어려져가지고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막 열불이 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머리 풀어서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와이프랑 남편이랑 같이 툭. 저는 아무 미련 없지만 이랬던 남자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자료는 갖고 있자.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살아요. 난 못 살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 참고 사세요. 뭐 그냥 잊으세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저라도 다 부시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보시면서 통쾌해서 조금이나마 대리 만족. 당신의 복수를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재처럼 지금 너 죽고 나 죽자면 동종 업계고 뭐고 이런 생각 얘기를 안 하셨을 뿐이에요. 이쪽 일을 못하고 여길 떠나게 된다라고 만약에 되면 이분이 얻게 되는 그 상실감이 그야말로 정말 몇 배로 더 올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고요. 잊혀지고 있어요. 예, 진짜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 된다면 아까 우리 곽 박사 얘기한 것처럼 자기 한 몸을 다 불살라야 돼요. 큰 상처를 뭐 받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한데 복수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